나랑 친하려고 하고 3박 4일 동안 다시 고치는 황산벌은 딱 기획할 때부터 이거 저기 저기 김유신 역할이고 그래서 아 네가 나는 왜 개벽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 안 했나? 아니 그런 얘기 안 했어. 황산벌은 그래서 아주 우리가 합이 맞아가지고 맞아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좀 뜨뭇뜨뭇해요. 작품은 안 한다고 그런 거는 아마 그 저기 달마에 놀자. 아, 그랬나? 두 분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너무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캐스팅하려고 했던 거지. 특히나 정진현 씨의 이 눈, 그리고 목소리. 이거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이제 캐스팅 제안을 했는데, 보기 좋게 빠꾸만 했어요. 제가 이제 말을 막 이렇게 막 두서없이 막 던져요. 그러면 이 친구가 봤을 때는 약간 사기꾼 냄새가 났을 거야. 그래요? 첫인상은 어땠나요? 천재 아니면 사기꾼이라서. 천재 보겠네, 정말. 천재 아니면 사기꾼. 네. 워낙 달변이세요. 네, 네. 별명이, 감독님 싫어하는 별명이 이제, 네. 충무로 토킹머신이라고 그러죠. 토킹머신, 네. 토킹머신. 그게요. 네. 지갑이 비어있으면 말을 많이 해요. 네, 네. 믿음이 바로 온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신중한데. 네. 하여튼 잘 알아들었으니까, 제가 내일이나 모레 다시 전화를 드리겠다. 네. 그게 있나? 2, 3일 지났나? 또 보재. 그래서 사무실로 왔어. 네. 와서 나는 뭔가 빨리 뭔가 답을 구하고 싶잖아. 그렇죠. 성격이 네. 급하거든. 네. 근데 괜히 바둑이나 한 판 두죠. 그러는 거야 또. 또 바둑을 두는 거야. 이 배우가 지금 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네, 네. 근데 바둑이 또 맞수예요. 아, 네. 나는 바둑이 안 되지.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하겠습니다. 바둑을 두다가요? 바둑다. 네. 돈은 얼마 주십시오? 아니 무슨 질 것 같아서 갑자기 얘기하신 거예요? 하겠습니다. 내가 졌나 이겼나 모르겠는데 난 바둑을 뜬 게 아니니까. 그렇죠. 정신은 이미 정신은 이게 나한테 막 그래서 그때 이제 뵀는데 독특한 제작자였어요. 그러니까 젊은 스태프들에 대한 이해와 인간미가 넘치는 그게 좋아서 매료됐죠. 예, 스님 역할이니까 머리를 깎아야 되죠. 네, 네, 네. 다 깎고 스스로 절에 가서 불경 다 외우고 막 천배씩 하고 뭐 승복 입고 촬영 안 하는 날은 벗어도 되잖아. 그렇죠. 꼭 입고 뭘 왜 계속 승복을 입은 게 아니라 뭐였지? 그거 제 간편복인데 그게 잿빛이에요. 바지 갖고 승복이었잖아. 그게 원래 그랬어? 간편복이 승복은 아니죠. 죄송한데 그거는 뭐 하시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좋은 대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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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걱정하시는 게 저 이제 어디 가면 재미없게 얘기한다고. 예. 감독님 나오시니까 더 재미없어요. 아니에요. 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신경 쓰세요. 그런 내용이 나오면 안 된다니까. 아니, 농담이에요. 아니, 어차피 두 분 다 재미없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제가 감독님보단 좀 낫지 않아요? 그래요? 네. 감독님 보시기에. 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같이 망신당했어요. 네. 정말 부부 같으세요. 맞아요, 네. 맞아요. 부부싸움은 뭘로 가장 많이 해요? 어떤 이유로 가장 좀 많이 뛰어들게 상대를 막 이렇게 학대해요. 술 먹으면서 막 인신공격하고 어떻게 감독님 그딴 식으로 인생 살아가지고 뭐가 되겠냐는 또 야 너 그럼 너는 이제 이렇게 진화하다 보니까 술 안 먹고도 우리 가능해요. 감독님께서는 오히려 술 안 먹고도 이렇게 반대로 인신공격 같은 거 아, 엄청하죠 제가. 뭐 아까 뭐 서울대 얘기하던데 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한 번에 못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야 너 서울대 나왔잖아. 놀려먹습니다. 네, 그러면 아니 나는 서울대 나왔기 때문에 배운 거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안 배운 거만 얘기하잖아. 아 진짜 맞네. 그런 거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이 친구는 배운 거밖에 못합니다.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주문하는 게 너 좀 안 해본 것 좀 해봐라. 아, 워낙 반듯하게 네.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라 내겠어요. 할 수 없는 것까지 해낼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계속 확인해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니까 안 해본 거 하고 살자. 우리 같이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좋은 얘기. 네, 좋은 그래서 여기도 나왔잖아. 그러네요. 안 해본 거 하고 이제 망신다면 당연히. 그러면 반대로 뭐 인식공격 하실 때 뭐 하나씩 꼭 하시는 거 없으세요? 하고 좀 생각 좀 해봐요. 생각 좀 해봐요.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요? 저 생각 없는 사람으로 아주
그 현장에서 찍혔습니다. 근데 뭐 기념식뿐만이 아니라 뭐 스태프들한테도 많이 찍혀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근데 스태프들한테 미리 얘기해놓지. 나는 말 바꾼다. 언제 바꿀지 모르니까 대충 준비해. 대충 준비해. 말씀 이렇게 하시지만 절대 대충 안 찍죠. 그렇죠. 사생활 개인으로 사실 때 그때 뭐 애 같아요. 예, 근데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저기 인터넷 보다 뭐 있어 그러면 당장 나가 사셔요. 네. 그래, 누구는 얼리 어댑터라 그러는데 내가 얘기해. 난 얼리 바이어다. 얼리 바이어. 어댑터는 못 되고. 그러니까 뭐 1, 2초도 망설이지 않아요. 어? 사야겠다. 그럼 나가요, 사러. 사와요, 그러고. 대부분 장바구니 담아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진짜 몸을 뛰시네. 아이고, 고민하잖아요. 좋은지 안 좋은지. 예. 근데 그게 단점이지만 좋은 거예요. 그 감독으로서의 호기심. 소년 같은. 그래서 그 소년 같은 순간. 마음은 굉장히 중요. 네. 실수를 많이 하지. 경솔해요, 그랬죠. 굉장히. 정말 그렇잖아. 저 혹시 이런 말씀. 그렇긴 해요. 네, 정말 그렇죠. 이게 경솔하다기보다는 또. 네. 그러니까 말 바꾸지 마. 난 나한테 그러잖아. 아, 감독님 왜 이렇게 경솔해요? 얼마 하잖아. 맞아, 맞아. 방송에 나왔다고 미화시키고 그러지 말자고.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 네. 아니, 또 정말 다행인 게 두 분이 같이 하시는 작품마다 대부분 흥행해서 좋은 성공을 냈어요. 뭐 처음에 하신 작품이 황산벌이었다고. 황산벌 그렇죠.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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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300만. 네. 그 다음 작품은? 왕의 남자. 왕의 남자. 1200만. 우와, 1200만. 근데 왕의 남자를 하실 때 그 정도로 흥행을 할 줄 알았을까요?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때 보 대다수가 다 한 200만, 잘 되면 300만 되겠다. 100이면 100명이 다. 네. 그래서 아, 그때 빚이 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야, 이거, 날 샜다. 야, 다음 작품 빨리 준비하자. 이 빚 갚으려면 일단 그 다음 작품 물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300만 밖에 안 될 것 같으니까 빨리 시나 쓰자. 그래서 바로 시나를 썼어요. 그래서 라디오스타를 열심히 쓰고 있는 와중에 이제 개봉을 했어요. 네. 빵 터진 거야. 네. 개봉하고, 그, 3개월 몇, 4월 5일인가가 종영을 했는데, 네. 그날이, 라디오스타 크랭크인 날이야. 그러니까 캐스팅이 됐으니까 약속은 네. 지켜야 되니까 네. 한 번도 뭐 쉬지도 못하고 바로. 왕의 남자 전에만 해도 영화사에 빚이 꽤 많아서 제가 이제 그 외국 영화 수입하고 뭐 네. 배급하고 뭐 그러다가 한 70억을 손에 봤어요. 와. 뭐 달만 놀자에서 갚고 황선발에서 갚았는데도 또 한 40억이 남아 있는 거야. 네.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재테크 대신에 비테크 한다는 말로 이제 이 비테크의 첫 번째는요. 네. 채권자 전화를 무조건 빨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디 액션 탁 전화 여기 흔들 넣어 놓고 불이 깜빡깜빡. 네. 아. 아, 저 이 영화로 다 갚습니다. 네. 언제 개봉합니다. 개봉하면요, 이게 뭐 몇만 들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이제 탓을 내가 못했잖아. 네. 네. 조 감독이 막 뛰어와요. 어. 가.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오케이. 정말 힘들게 찍은 작품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왕의 남자로 그 빚은 다. 네, 다 갚고 끝내셨네요. 오, 저, 일단. 뭐 축하의 박수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뭐 옛날 얘기인데. 예, 옛날 얘기인데. 옛날 얘기인데. 옛날 얘기인데도 너무 감동적이라서 좀 전에 그쵸 전화하시는 모습이. 근데 제가 보기에 감독님이 이렇게 빚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네. 그 무모할 정도로 도전적이에요. 경솔하지. 경솔 좋게 표현하려고 했는데 빚은 늘어나는데 영화를 찍어야 되겠는데 황산벌이나 신화를 써놓고 이제. 에, 감독들을 캐스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한 열 몇 명한테 빠꾼 맞은 거야. 네. 아, 근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니, 어쩔 수 없이 또 감독에 따르면 이거 욕먹는 거지. 아니, 근데 상황이 사실이 네, 상황이 그러네요, 정말. 그치. 어쨌든 네. 떠밀려서. 네. 얼떨결에. 네. 그러니까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이 믿음이 가겠냐고. 내가 감독 한다는데. 솔직히 믿음이 안 가죠. 그렇죠. 근데 이제. 10년 전에 현장 네. 나오신 분 아니에요. 아, 연출을. 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네. 좋아하는 감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뭐 안 한다고 할 수가 없는데 그때도 되게 제가 그야말로 막다른 길에 몰려 계시니까 상황 다 아시니까 네. 아, 그래서 아이, 합시다 그래서 왁샤샤 해서 그때 재밌게 자, 찍었어요. 맞아. 그때 정진영이 저한테 정말 큰 디딤돌이 됐어요. 처음에는 네. 황선벌 어떤 믿음이 안 갔는데 그래서 아이
어떻게 그래도 내가 빠질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힘드시니까 했는데 찍어 나가면서 점점 확인이 되더라고요 감독님의.